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국제 금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국제 금값 야금야금 오르더니 어느덧 온수당 2,55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 금값입니다. 최근 금값의 상승 배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불안 등 중동 정세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나오는 스탠스, 금리 인하에 대한 폭과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에 따라서 또 금값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월가에서는 금값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리지 퓨처스에서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만 시사하고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통신의 기술 분석가는 2,500달러 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2,4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UBS는 금값이 연말까지 2,6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죠. 금가격 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IM증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 랠리가 위험자산 선호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금 가격 강세가 일부 안전자산 선호 수요에서도 비롯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 하락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약화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JP모건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를 봐도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에 반등세가 마무리되고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금 가격 급등 현상을 미국 경기 침체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확대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전환에 따른 자금 흐름의 변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관련해서 투자 판단하실 때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오늘 시장에서 0.5%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뭐 강력한 상승은 아닙니다. 이 유한양행을 박정재 파트너님께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시초에 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었죠. 일단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날 들려왔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근데 오늘 이제 시초에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대로 좀 차익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유한양행이 이제 얀센의 글로벌 개발 판매 권리를 지난 2018년도에 1조 4천억 규모로 이제 수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내 판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제 판매의 로열티를 한 10%씩 앞으로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게 최소한 몇백억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일정 부분 눌렸다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9만 4천 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9만 4천 원대부터 9만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최소한 10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이제 10만 2천 원 자리를 이제 생각과 다르게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고가 행진도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의 오늘 시초가에 좀 강력하게 띄우고 약간의 조정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탄력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 3사들이 일제히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SDI 5% 넘게 상승세 32만 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33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배터리 기업들 가운데서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면 삼성 SDI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재차 전해주신 바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삼성 SDI를 제가 7월 때에도 한 3번 정도 가지고 나왔고요. 이번 8월 달에도 오늘까지 합치면 또 3번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꽤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2차전지가 반등을 주게 된다면 삼성 SDI가 가장 좀 빠르게 추세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했는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결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죠. 뭐 각형이 있고 뭐 파우치형이 있고 이제 원통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성 SDI가 지금 혼자 나오러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뭐 SK온이라든가 뭐 LG Energy Solution 두 회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그리고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으로 LG Energy Solution도 기술력 가지고 있고 삼성 SDI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지금 원통형이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각형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화재에 있어서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우치라든가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각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화재에 있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지금까지 각형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가 뭐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까지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견고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네모탄 사각형의 이제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게 되더라도 큰 배터리에 대한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만들기도 생산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마진율도 좀 다른 뭐 파우치나 뭐 여러 가지 뭐 파우치도 뭐 마진율이 좀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생산 단가적으로 본다면 각형도 만만치 않게 뭐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큼 또 화재에 있어서는 어떤 3원계 배터리보다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ESS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최근에 뭐 얘기가 나왔었죠. 미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삼성 SDI 쪽으로 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ESS 관련해서 이제 발주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발주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들이 풍문이 좀 돌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뭐 독일에서도 뭐 노스볼트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BMW 쪽에서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물량을 삼성 SDI가 납품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졌고 공식적으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이미 뭐 그 얘기가 좀 뭐 돌고 있는 내용들 뭐 그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 드려가지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장중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뭐 지금 현재는 뭐 윗골을 좀 살짝 달고 있고 지금 22평선을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평선을 지금 현재 좀 제압하는 양봉이 좀 나왔어요. 이런 제압을 하는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보다 좀 더 좋은 거래량이 형성되었다는 건 이제는 추세를 상승으로 좀 잡겠다라는 의지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삼성 SDI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금 현재도 매수해도 좋은
아주 저점에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에 연이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배터리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파라텍인데 오늘 약간 장중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파라텍 소방기구를 제조하고 또 이 소방설비공사를 진행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이 이제 스프링쿨러 헤드류 그리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밸브 등이 있는데 최근 이 기업이 조금 이제 이슈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것이 생겼습니다. 일단 오는 12월 1일 날 5인승 이상 자동차의 차량용 소화기 설비 비치를 이제 의무화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차량용 소화기를 만들고 있는 파라텍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최근 이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으로 스프링클러가 큰 관심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 소방기구 제조 부분에서 스프링클러 매출이 앞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저 업체의 관계자 발언도 일정 부분 있었고요. 거기에 최근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1,448억으로 36%나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도 30억 원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었는데 여기서 일단 국내 대기업형 이 소방 설비 신규 수주가 지금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성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1,023억인데 시가총액이 729억밖에 되지 않아서 하반기까지 만약에 이제 이슈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최소한 30% 정도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1,9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하반기까지 2,7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900원 이하에서 매수한다면 약 30%의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